자 이젠 신의 퀴즈 리부트의 결말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경 안산 화공약품 상점입니다. 혹시 어떤 걸 샀는지 목록 갖고 왔어요? 네 있습니다. 이번에 뭘 좀 다른 걸 만드는 것 같은데. 이번엔 더 강력한 바라물질을 만들어 원장에게 접근하는 박재성. 이 모든 복수극 그 최종의 최종의를 위한 움직임은 시작되었으니. 뭡니까? 뭡니까? 도망 안 가고! 원장은 일면식도 없는 남자의 위협에 놀라는데. 네가 고통스럽게 보낸 내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 이젠 내가 누군지 알겠어? 그런데 꼭 이 타이밍에 빠지지 않는 장면. 찌르려고 할 때 쪼르르 도착하는 경찰차들. 진즉 오면 좀 좋냐. 그리고 이어지는 설득. 그만하자. 저 인간 죽여봐서 달라질 수가 하나도 없어. 그의 눈은 희번득. 당신이 왜 그랬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우리 주고 같이 가자. 그런데 계획이 실패하자 비통하게 엄마를 보낸 아들의 마지막 선택. 가자! 자연발화의 마지막 피해자로 자신을 선택했는데. 다행히 미리 준비한 치료제로 최악의 사태는 막은 송진우만큼 멋있는 한진우. 그런데 이 비극의 최대 반전은 따로 있었죠. 불법 수술한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김여순 씨를 죽일 계획은 없었습니다. 신장 두 개를 다 써달라는 건 김여순 씨 부탁이었습니다. 어? 제발 두 개 다 써주세요. 그럼 아주머니 죽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금액 제 아들에게 분명히 주셔야 합니다. 스위스 빨리 가서 박사 따고 성공해야 내가 우리 어머니 고생을 안 시킨다고. 아들이 유학을 가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팠던 모성. 신장 두 개를 모두 떼어 학비를 마련해 주려고 한 것이었는데 신의 퀴즈 첫 번째 라운드는 통과했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현실. 그렇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풀어야 하는 복잡 미묘한 신의 퀴즈. 11년 동안 사랑받았던 장르 드라마의 밀리언웨어 드라마 신의 퀴즈 리부트였습니다.